안녕하세요. 송중의 전영민입니다. 오늘 저 우리 유튜브 나세TV님하고 제가 나세TV님은 저거 안 가고 저 낚시하러 안 갔습니다. 낚시하러 안 가고 저만 오늘 갔다 가지고 그래가지고 불러서 이렇게 또 오늘 한번 보이더래. 자, 비주얼을 잘 보이시죠? 무엇인지 아시겠죠? 이게 핫꽁치입니다. 핫꽁치 이렇게 오늘 핫꽁치 먹방을 좀 해볼까 합니다. 저는 밥 먹으면서 밥도 먹고 그래 먹어. 또 예, 여러분들 핫꽁치를 김치에 안 사서 먹었죠? 여러분들 김치에 사서 먹으면 진짜 바로 이겁니다. 여러분들도 핫꽁치를 많이 잡았을 때 김치에 사서 한번 드셔보세요. 아, 쫄깃쫄깃해서 코기가 잘안 떨어지려 그래? 자, 마음 놓고 보세요. 어때요? 하이파이. 하이파이. 많이 드세요. 맛있어요. 네. 제가 그래 안 씹히죠? 네, 장가지가 근데 좀 있어요. 네, 장가지는 조금 있는 거는 그건 괜찮아요. 와, 진짜 맛납니다. 쫄깃쫄깃한 게. 여러분들 집에 배추김치가 딱 하면 배추김치에도 좀 싸먹어보고 하고 파김치 있잖아요. 파김치에 사 먹어도 또 맛있습니다. 여러분, 요 김치에 싼거 보이시죠? 비늘이 원래 있나? 그래, 그래. 김치에 싸서 이래 먹어봐. 초장 없이 김치에 싸서 먹어도 참 맛있습니다. 너무 사람 입에 따라서 나오겠지만은 비늘도 먹어도 되는 거예요? 응? 비늘. 나 많이 먹잖아. 아까 비늘 다 제거했잖아. 비늘 있는데? 응? 뭐 한두 개씩만 있겠지 뭐 먹어. 두 개만 많은 건가? 자, 여러분 김치에다가 밥에다가 김치 이렇게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. 이거 이래 먹으면 참 굉장히 맛있거든요. 그래, 토요일에 안 죽었다 이런 맛이. 잠깐만. 아, 이제 멀먹지 짜장면이 여기 있다. 이거는 비늘 없겠지? 나도 비늘 다 빠졌나? 때가 조금 더 걸리더라. 이거 얼마나 찍어냈는지. 맛있는 포함 없네요. 개빠이가 저 있는 거 잡고 싶지요? 네. 개빠이도 못 올라가기. 개빠이 가고 싶지요? 초장부터 맛이 좋네요.
저도 한번 좀 끝내줍니까? 저도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? 알죠. 여러분들 요 초장은 제가 집에서 고추장 갖고 제가 하거든요. 고추장만 사와서 요 하는 비결로 다음에 저 따라서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. 다음에 내가 요 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일종의 우리 마트 같은 데나 비하면은 그런 초장은 못 먹습니다. 이거 제가 만드는 것 이 맛에 비하면 진짜 맛있습니다. 여러분. 빈날이 왜 이래? 제가 몇 시 꺼내는데? 아저씨도 비늘 싫어해요? 응? 아저씨는 비늘 싫어해요? 나는 비늘을 왜 안 따진다 입에 들어가는 거. 왜요? 응. 비늘도 아저씨 먹어요? 좀 따뜻하잖아. 다 먹었어요? 응. 왜? 비늘 먹어도 돼요? 응. 진짜. 나도 비늘 먹어야지 그냥. 진짜 맛있네. 그 비늘이 아니고 뭐지 까샤까샤가 들리지? 그니까 쪼개쪼개 얼마나 맛있는데 이게 원래는 내가 니 때문에 지금 빨리 먹는데 하룻밤 딱 지압불이거든. 하룻밤 딱 지하면 수근해서 꽝꽝 얼어가 있어. 그러면 다 이렇게 다 떼질 않아. 밥 먹으면서 한 줄씩 패면서 그래서 또 먹는 거야. 근데 주네요. 부드러워. 그냥 부드럽지. 네. 아저씨가 헤카리아에다가 본게나요. 헤카리아에다가 본게 좀 잘라는 게 좀 안 좋지, 여러분들. 이거 비늘 아니에요? 응? 뭐 뼈 아이가? 이거. 그 창뼈야. 그거 하는 거 아이가? 요거 먹어. 아, 진짜 맛있다. 여러분,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